네, 우리는 뭐 살다 보면요, 사람이 없으면 외롭지만 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혼자이고 싶잖아요. 그 상처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린 가족 때문에 살지만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책, 엄마도 때론 혼자이고 싶다. 저자님을 모시고서 북토크쇼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킴스 패밀리 한 의원 한의원입니다. 여기 병원에 온 이유는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어머님이 또 이제 치매와 관계가 있는데 이곳이 또 치매 또 명의가 계신 분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줬죠. 네. 아유, 그건 뭐 일반 경우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러운데요. 네. 자,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 또 자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참뭐 사실 자식 때문에 산다는데 자식 때문에 또 미치게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잘 담겨 있는 책. 엄마도 때로는 혼자 읽고 싶다. 이 책을 쓰신 서롱기 작가님. 야, 근데 여기다가 온기라고 썼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본명은 서론기인데 온기라고 아, 쓰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예. 책을 내고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내면 안 되니까. 왜냐면 동네 아주 같은 그 수다를 떨던 분들도 여기다 좀 많이 까발리려고. 우선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우리 아들. 아들이에요? 이제 네, 지금 적나라한 얘기가 다 있죠. 음악을 한다는데 나중에 자기가 유명해지면 이 책은 폐기 처분하면 안 되냐고. 왜냐면 아들과의 적나라한 대화, 뭐 그런 예. 것들, 아이가 속 썩였을 때 엄마의 시각에서 봤었던 그런 것들을 너무 가감 없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딱두 편인가 처음에 원고 쓸때 읽어보더니 자기 얘기는 한 줄도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출판될 확률도 없지만 아무리 너가 이렇게 두드려도 출판될 확률이 미비하지만 민간인은 자기 얘기는 한 줄도 넣지 마라. 왜냐면 너무 아이하고의 리얼한 씬을 넣었더니 좀 충격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한 줄도 안 넣었어요. 딱한 그러네, 줄 진짜. 넣었네. 네, 그래서 한난줄 넣었어요. 저도 열심히 봤는데 궁금했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남편 디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오늘 하죠, 오늘. 네, 남편이 되게 두려워. 그러니까 너무 안심을 해요. 이게 출판될 줄은 몰랐대요. 아, 그럼 2탄으로 이제 남편 얘기를 했으면 되겠네요. 정말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야, 이걸 아들이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야,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적나라해서. 그렇죠. 자기 친구들이 볼까 우선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주변인 아파트 자기를 아는 엄마들이 보면 이거 어떡하냐고 힘들어했는데 아이가 사실은 많이 컸어요. 싸우면서 정든다고 저하고 치고받고 했던 그 격정의 사춘기 그 세월 동안 서로 너무나 치고받고 또 말로 상처를 주고 할퀴고 같이 울고 했던 시간들이 많아서 되게 친하게 됐어요. 신기하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탓을 우리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내 아이가 저럴 리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관념에서 아, 다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그 관점을 딱 돌리고 나서부터는 정말 아이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스무 살때 아이가 서울에 지금 홍대 근처에서 음악을 한다고 와 있습니다. 근데 커피숍에서 만나서 둘이 수다를 많이 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고3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았는데 엄마가 내 멘토인 거 아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성공하셨다. 그 장면이 책에 떠오르네요. 옆집 아줌마가 오늘 졸업식인데 학교 안 가요? 모르는 거예요. 애 졸업식을 몰랐어요. 너 오늘 졸업식이잖아. 졸업식이 10시 반인데 10시에. 30분 만에 엄마가 가면 나도 가고 이거 그리고 그죠? 가서 그게 눈물이 많이 나셨다고. 야, 그 장면은 정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막 아들 파이팅 막 이러니까 제 대학 가는 줄 알고 좋은 데 붙었구나 막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대학을 안 간다고 선언을 했고 수능 시험조차 보지 않았죠. 이제 그거에 저도 동감을 했고 근데 막 졸업식을 하잖아요. 맨날 학교에서 깨우던 아이, 학교를 못 가서 깨우던 아이가 출석 미달로 졸업을 못 한다고 하던 아이가 졸업식을 한다는데 저는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업장 좋아가지고. 맞는 거 하나가 감사해서. 아니, 왜냐면 저하고의 그 떠올랐던 시간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무난하고 되게 공부를 잘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이 광경 자체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왜 폭우처럼 거센 비를 맞아보면 가랑비 따위는 비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자기가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해지더라고요. 아,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것만 보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책을 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르니까 4살 때요. 세계 국기 카드를 보여줬더니 300여 개가 넘는 나라의 국기를 그냥 쭉 한 번에 외우는 아이였어요. 예, 한글도 그냥 혼자 알아서 뗐고요. 영재라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각종 교내 교회에서 휩쓸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세계 창의력 대회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성기가 딱 오는 순간 변하는 거예요. 변성기 목소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애가 내가 변하죠. 180도로 변해서 그냥 잠만 자고 학교 안 가고 뭐 그냥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뭐 엄청나게 맞아요. 속을 새기는데 네, 기대가 크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크고 또 그 아빠 얘기가 안 나왔지만 아버님이 좀 이렇게 좀 배우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박사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안 돼. 메모리인데 왜 얘기하면 안 돼. 공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죠. 그럼 이제 아마 탓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죠. 너 닮아서 그래. 아니 서로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런 자존심도 센 사람이라 좀 걔가 완벽주의가 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말로 표현도 안 해요. 차라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뭐 한 잔으로도 풀잖아요. 그렇죠. 더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괜찮아요.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부터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이게 될 줄 몰랐다. 왜 저걸 하도 썼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요? 글이 너무 좋던데.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네, 출판사 네, 대표 네. 출신으로. 소설 쓰셔야 돼요. 진짜? 아, 글이 너무 좋고 저는 국문과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차라리 어쩌면 책을 많이 읽고 무식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다. 안 읽고? 제가 아직 무식했던 게. 어려운 말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인용을 할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누구의 말, 누구누구의 말.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지 않다는 건 너가 너무 무식해서다. 차라리 순박해서 잘 읽혀졌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보통 수필을 보면은 너무 솔직해서 그런가? 이 내용이? 이렇게 아니야. 보면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무슨 제3자가 쓴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게 쓰신 것도 있는데 여기. 네, 그렇죠? 네. 너무 솔직하니까 네. 이제 본인이 쓴 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 자신의 이야기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어렵지 않게 아주 쉬울게. 그러나 굉장히 문학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작가님 만난다 그러니까 저희 숙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아무리 좋은 작가여도 제가 안 읽히면은 한두 장 일단 덮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병원하고 제 회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요새는 경제 경영서,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이외에는 못 읽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엄마도 때론 혼자이고 싶다. 그리고 한두 페이지 딱 보다 아 그냥 어머님이 그렇고 그런 얘기를 썼나 보다. 이러고서는 제가 안 읽히니까 제가 이렇게 덮었어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읽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또 한 번 오셔. 읽었어요. 그래서 읽을게요. 그리고 계속 넘겼어요.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절대 찾지 마. 두 시간만 내가 카페에서 좀 묻히자. 그리고 전화 딱 끄고요. 제가 카페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읽어야만 한다. 오늘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읽는데 엄청 접어놓으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속도가 막 나가면서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야말로 실력, 필력이 정말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네, 소설 꼭 쓰시고요. 처음 듣는 평이에요. 아니, 네, 정말이에요. 그 아기 온기가 그 아빠의 바람 피고 그 언니, 오키? 옥나니. 네. 옥나니 언니. 아, 옥나니 언니와의 대화 장면은 아니, 그게 기억이 다 나요? 그 어린 온기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아, 어떤 거는 너무나 즐겁고 어떤 것들은 하나도 잊어버려,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 네. 기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어떠한 것들은 그냥 내 머릿속에 영화의 필름처럼 딱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상심해서 어린 아를 업고서 같이 빠져 죽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무서움, 공포감, 두려움 같은 거.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좋아했던 언니, 예쁜 언니, 그런 언니가 또 그렇게 공공의 적이 됐죠. 동시에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머리도 뜯겼어요, 그 언니가. 엄마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시절에. 같은 집에 살았던 그 예쁜 언니. 그 얘기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 누군지. 옥란 언니가 본인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벌어먹겠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았죠. 아, 저희가 어? 아빠가 좀 그때 돈이 좀 있으셔서 예, 사셨어요. 예. 다세대 주택처럼 세를 쫙 놨죠. 세를 들어 사는 분 사람 중에 하나가 옹단이었는데 어,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동생들 대학 공부 시킨다고 거기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너무 싹싹한 거예요.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한테 귀여움을 받는 22, 23살의 앳된 아가씨였어요. 근데 아빠가 그 당시 때 조금 예술을 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이렇게 전업이, 그러니까 직업이 예술이 아니고 막 주말에 요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자상하고 그러고 좀 얼굴이 좀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엄마는 평범하신데 그러니 그 시대 때 여인들이 뭐야 할 정도의 그런 게 있어서 엄마가 항상 소화리를 하셨죠. 그러다 옹란이 언니가 오면서 처음에 자기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을 맨날 밤에 신문지에 장미 둘둘 말아서 쫓아다니는 남자들을 아빠한테 쫓아달라고 부탁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고. 한참 예민할 때였는데 옹란이 언니. 네, 언니가 먼저 아빠를 좋아했고 아, 아빠가 또 열 여자마다 하지 않는 그 좋은 정신으로 그 꼬마가 시장에서 옹란이를 만난 거야. 그때 걱정을 하는 거야. 동네에서 쫓겨 보냈는데 멀리 보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그 옹란 언니를 걱정하는 그 장면이 야 네, 어떻게 참 리얼해요. 야 리얼하고 장면이. 저는 왜 이걸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느꼈냐면 아빠를 막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엄마도 미워하지 않았죠.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누구 원망의 대상이 있었으면 그 원망의 대상을 가지고 같이 죽일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아빠도 이해가 가고 때론.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빠는 계속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현실적이고 소유하려고 하고 아빠가 엄마보다 훨씬 인물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으셨고. 그러니 그 시대 때 엄마를 달래줬던 건 술이었죠.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 때문에 산다. 너 아니었으면 벌써 아빠하고 이혼했다. 아빠도 항상 너 때문에 산다. 제가 그 당시 때 무남동료였어요. 그 시대 때는 전교에서 제가 아마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무남동료 외동딸이. 그래서 저는 그게 굴레였어요. 항상 형제 많은 집이 부러웠고 친구들이 야, 너 무남동료면 진짜 좋겠다 그러는데 정말 이해 안 가는 말 중에 하나였죠. 형제 많은 집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싸우고 다투고 짓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누잖아요. 쉐어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철이 들어 버린 결과 아빠의 그 애인들까지 걱정을 해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꼬마가 아빠 애인을 걱정하고 아빠를 걱정하고 엄마를 걱정하고 또 잡히면 이제 무르게 하니까 그리고 뭐 그 머리를 또 엄마가 또 그 머리를 또 다 깎아서 또 쫓아냈대. 또. 그래도 엄마도 상처였던 거야. 나중에 그 후회도 하셨다면서요? 그럼요. 그때 내가 그 애를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아서 내보낸 게 본인도 후회되신다고. 치매가 걸리셨는데도 말짱할 때가 많으세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말짱할 때는 되게 너무 밝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하고 결혼할 거냐 했더니 한대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절대로 아빠 돌아가시면 옆에도 묻어달라고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한대요. 단 연애 좀 실컷 해보다 한대요.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집착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이 서로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그 옹란이 언니라는 그 매개체를 더 많은 언니들이 있겠지만 그 매개체를 굳이 쓴 거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언니고 가장 나한테 좀 안 됐었던 언니인데 너무 치명적인 그런 거여서 그리고 그 언니가 다시 왔을 때
장을 돌아다니는데 언니가 이렇게 예쁜 자판 거기 난전에서 뭘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장면 있다. 시계. 시계 장면. 네. 시집 보냈거든요. 지참금도 줘서. 근데 온 거야. 또 온 거야. 그때 15살 때 사춘기 때 엄마 시계하고 똑같아. 엄마 시계하고 똑같아. 엄마 시계 똑같은 거야. 왔는데 그 시대 때 엄마들은 시계 하나 선물 받으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눈치 센 거지. 브랜드가 아니어도. 근데 엄마 생일 선물 시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치 채고 언니도 놀라고. 그럼 무조건 하는 말이 도망가. 빨리 도망가. 엄마 잠깐 저기 어디 방앗간 가 있는 거 사이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게 이제 항상 저는 화를 낼 줄 몰랐던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신경질, 짜증, 화 그게 없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 눌렸던 거죠. 그 원래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중에 지랄 총량의 법칙. 혼자서 네. 다 풀고 다녔어요. 혼자서. 아유 저는 이게 진짜 뭐 본인의 그 인간극장 보는 것 같은. 그러면서 치유가 저희 아내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자식에게 상처, 부모에게 상처, 부모의 그 장인어른의 바람. 거기에 그 폭력은 안 했죠? 폭력은 없었죠. 예, 근데 그렇죠. 정서적인 폭력이라고 제가 그러네요. 썼던 예,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 이제 폭력도 좀 했고요.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지셨네요. 뭐 카페에서 혼자서 책 보시고 커피 즐기시고 거의 한 3년 예. 넘게는 거의 혼자였던 것 같아요. 혼자 보죠. 사실은 모임을 아주 많이 만들었었어요. 아이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잘 나갔었으니까. 왜냐면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고 초등학교 그 플랜카드가 매번 걸려 있고 그러면 왜 그렇잖아요. 마치 엄마가 대리만족하는 듯한. 아이, 공부가 제일 쉬운 아이야 얘는. 엄마 문제집 두 권만 풀리면 올백이야. 막 속으로 앞에서 겸손한 척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구순열이었어요. 태어날 때 입술이 구순열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막상 입술이 그렇게 갈라져서 태어나서 아이가 이 뇌만 멀쩡해도 감사하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구순열은 수술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수술을 좀 여러 번 했어도 현대의학으로 그렇게 말짱하게 완벽하게 입술이 이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입술이 갈라졌던 그 아이한테 너무 내가 이렇게 나름의 어떤 죄책감? 내가 태어나게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한약을 먹었어요. 안면 그 얼굴에 그 얼굴이 생성되는 그 시기에 입덧을 좀 멈추는 한약을 먹은 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엄마 예. 마음. 어쨌든 그게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이제 영특하게 자라주니까 이제 약간 이제 싹트죠. 아 그래 실력으로 누르면 돼. 저런 컴플렉스는 네가 실력만 있으면 다들 저렇게 너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선생님들도 항상 칭찬을 달고 사는구나 라는 어떤 나만의 어떤 위안을 그걸로 받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어떤 구순열의 선천적인 그런 기형 같은 거는 아이가 능력 있고 실력 있으니까 다 무마되는구나.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은 좀 나름 어깨에 기고 만장한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무난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그런 아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네. 뭐 그냥 뭐 학교를 안 가고 맨날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니 뭐 얼마나 거기에 또 부모님의 치매가 거의 동시에 왔죠? 동시에 왔죠. 네. 거의 동시에 네. 부모님의 치매가 오고 어떠셨어요? 치매가 왔을 때 그 느낌의 충격이 엄마는 그냥 저한테 딸이에요. 우남동료 외동딸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누구나 있다면 사랑받고 자랐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기대를 받고 자란 만큼 마음의 부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버릇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버릇없이 키워준 케이스들보다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너무 무난하고 부모가 너무 다 잘해주고 했으면 꽃같이 사랑받고 자랐겠지만 저희는 집은 부유했지만 정서적으로 항상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 봐 저는 늘 두 사람의 그 연결고리를 해줬어야 돼요. 제가 왜 상담을 요즘 그 내담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잘하는지 알았어요. 아빠 상담, 엄마 상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있잖아 말이야. 아빠가 그래. 아빠 그게 아니고 그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교육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만 아니면 내가 왜 네 엄마하고 사니? 너만 아니면 내가 왜 네 아빠하고 사니였거든요. 왜냐면 너를 결손가정으로 만들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 책에도 나오지만 결국 두 분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는 어떤 구실이었어요. 그렇지. 그게 좀 커가면서 느껴지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그게 원망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게끔 계속 노력해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누르는 연습을 했죠. 근데 내 아들은 누르지를 않네요. 그대로 저는 부모에게 그렇게 저를 죽이고 저의 본성이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이는 과감없이 저 공부가 사실은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공부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아이가 쿨해요.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그냥 보다 그냥 자요. 그럼 끝. 그래서 좀 오만했죠. 그 당시 때는 아유 얘 민사고나 뭐 영재고는 그냥 뭐 이렇게 하던 엄마가 내신을 밟아놓으니까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을 닦는 수련을 하는 걸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극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가장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자극을 하니까 제가 편하고자 제가 살고자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좀 닦는 곳 없나? 애는 안 바뀌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아내랑 같이 읽고 둘이 얘기하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책에 있는 너무 그 연관이 되는데 뇌과학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카페에 이제 서초 엄마들의 모임 서초맘이라는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뇌과학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이 교수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상담을 많이 다니는데 남자 중고생에게 물어본 질문 중에 엄마의 무슨 말이 스트레스를 받니? 질문에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열받는 말이 이거래요. 이해도 안 되는데 매번 엄마 입장에 생각해버린다며. 그랬더니 뇌과학자님 하는 말이 나도 할 말이 없단다. 그랬더니 여기에 댓글이 장난하게 달린 거야. 엄마들이 다 크크크 맞다고 맞아. 맞다고 맞아요. 맞다고 그죠? 네 항상 그렇게 싸웠죠. 그죠? 네가 엄마여봐. 내가 남이야? 내가 남이면 네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가만둬. 근데 내 새끼잖아. 그러니까 내 새끼잖아. 그리고 정말 감정이 올라올 때는 엄마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한테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너 엄마는 너무 정당하죠.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렇지. 너 먹고 살라 그래. 뭐 먹고 살라 그래. 엄마니까 이런 얘기 해주지. 엄마니까. 이 현실에. 네가 그나마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 네가 처음부터 금수저도 아니고 그나마 제일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게 공부인데 엄마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러면서부터 시작을 가죠. 그럼 아이는 그 시기 때 그걸 넙죽 받아들이지 않죠. 기가 막혀 하는 거죠. 엄마가 내 입장 대보셨냐 이거죠. 입장을 내가 얘기하면 아이는 같은 입장으로 서로 막 고소하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입장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 입장에 생각해봐.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데 자꾸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참. 그 2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글입니다. 이 글 중에서 222페이지. 저도 이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데 야 이런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 몸에 쌓이는 카페인만큼. 제목은 본인이 단 겁니까? 네네. 자, 커피 맛이 좋은데 분위기까지 좋고 게다가 조용하기까지 하다면 그런 커피숍은 나에게 로또 맞은 거다. 이런 데는 없죠? 항상 커피 맛이 좋으면 바글바글 하죠. 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커피숍을 찾아서 이제 카페인을 막 넣는데 그렇게 그 카페인이 잘 해소되는 체질은 아니신가 봐요? 네, 제가 심장이 벌렁거려요. 카페인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도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서 엄청 공부를 하셨네요. 커피 공부를. 그냥 혼자 놀다 보면요. 네네네. 그냥 친구인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커피, 내가 주로 산책하는 천변. 그런 사실은 사람한테서 위안을 받지 못할 때는 희한하게 주변에서 사소한 자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차라리 뭔가 인격체가 아닌 어떤 무생물체에 정을 붙여서 그것들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굳이 나를 뭐 이렇게 포장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꾸며서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하고 혼자 놀 때는 계속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머님 얘기가 나와요. 엄마도 이제 네. 달달한 믹스커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이거 얘기 나오면서 그 또 드시고 또 자만 오시고 막 딸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또 찾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뒤에 자 2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음껏 내 맛대로 브랜딩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브랜딩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잘 로스팅할 수 있다면 잘 볶아진 원두처럼 구수한 향이 날까. 엄마에게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은 어떤 산지의 원두이길래 이렇게 쌉쌀할까.
엄마를 책임져야 했던 마음은 어떤 원두이길래 이렇게 묵직할까? 이 바디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를 보면 안쓰럽고 슬픈 마음은 어떤 원두이길래 이렇게 산미가 강력할까? 마음도 눈도 시려운데 어떤 원두이길래 바디감이 이렇게 먹먹할까?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만 블렌딩할 수 있는 원두 맛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직 내 곁에 있다. 숨을 내쉬고 내 손을 잡고 눈도 맞추며 말도 할 수 있다. 커피 원두가 붙박이장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어느 아침의 안도감처럼 엄마인 내 엄마인 채로 그렇게 아직 나를 안도하게 하고 있다. 내 몸에 쌓이는 카페인처럼 엄마는 그렇게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커피도 엄마도 끊을 수 없는 중독이라면 금단 후에 이어질 통증이 두려운 나는 그냥 오늘 하루도 내 심장이 할당된 양만큼 마음을 로스팅한다. 멋지지 않아 이걸? 네. 오, 나 이게 보면서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너무 잘 썼어. 이거 커피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확 와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으시죠? 엄마는 다방 커피죠. 그러니까 그 커피가 아닌 모든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우리 어르신들은. 근데 커피를 요양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커피를 이제 더 이상 마시기 싫대요. 잠도 안 오는 게 아니고 커피를 마시면 아침에 성모 마리아께 이제 천주교인이시거든요. 기도하고 이렇게 커피를 아침에 마셨던 그 기억이 나서. 너무 집에 가고 싶대요. 아, 옛날 집에서. 집으로 너무 가고 싶다고. 그때는 정신이 들었을 때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집에 가 보내달라고 때를 쓰시고 전화를 하세요. 하루에 28통도 받은 적이 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외동딸이라서 엄마가 딸이 아니고요. 치매를 앓게 되면 누구 한 사람에게 딱 한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모든 치매 환자가 그래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한테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 할아버지한테 시집가고 너무나 그 가서 나이도 많죠. 90대 할아버지인데 70대 딸. 그렇죠? 한 20년 그렇죠, 차이니까 그렇죠. 시집가서 뭐 손자들을 하고 다 잘 사는데 유독히 그 딸만 와야 돼요. 그 딸 말만 들어요. 그게 이제 그 딸이 어렸을 때 자식 중에 제일 믿고 의지했던 싶었다. 딸이에요. 그럼 막무가내예요. 그 딸이 와야 되는 거. 안 그러면 막 다 집어 던지고 밤에 잠 안 자고 밤낮 바뀌고 난리예요. 그분하고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네. 우리는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드라마, 영화 이런 모든 픽션, 논픽션 다 통해서 치매는 어떤 거예요? 똥 싸고 난리치고 네. 집안 망하게 하고 예. 집안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예. 걸로 극화돼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치매 그러면 요양원에서 끝나야 되고 누군 집안 식구들이 갖다 버리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다 진단해서 치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갖고 다 알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처음부터 말기는 아니잖아요. 다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상 속으로 갑니다. 부인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은 부인을 의심하고 입장이 바뀔 나를 경우에요. 갖다 버릴까? 네, 나를 저 사람이 날 버리지 않나. 내 돈을 다 갖고 가지 않나. 나는 거지가 되지 않나. 나는 어딘가 버려지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막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학습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거를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천여 명, 천 가족 이상의 환자를 보면서, 제가 만 4년이 이제 곧 되는데, 3년 반 동안 제가 학습한 게 그거예요. 치매를 앓는 분은 반드시 엄마가 있습니다. 그게 남녀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엄마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나를 지켜주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엄마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꼭 보호자한테만 주는 제 비밀의 책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저희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치매 환자가 가족이 생겼을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유일하게 이 세상 전체에 딱 한 사람이 되어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면 예쁜 치매로 갑니다. 아... 네. 소통이 되면. 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치매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화가 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딱 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도 그래서 저희는 네. 요양원이나 저는 착한 네. 치매로 불러요. 왜냐하면 그렇죠. 욕설 안 하죠. 네. 함부로 난동 안 하죠. 그렇죠. 다 받아주시니까. 오로지 하는 거는 네. 집에 데려다죠. 전화. 서울에서 강의할 때도 상담할 때도 집착. 집에 데려다죠. 네. 집에 데려다죠. 집에 데려다죠. 그렇게 해서. 근데 집에 가면 또 못 알아보신다면서요. 또. 아니 그리고 집도 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굴곡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저기 치매 얘기하셨을 때 뇌 손상을 입는 거 어떤 손상을 입으면은 또 그게 치매의 원인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술은 화학적 손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네. 엄마가 아, 술을 많이 술. 술보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충격? 스트레스 충격 아, 스트레스 네 왜냐하면 항상 젊은 시절에는 아빠를 놓칠까 봐 아빠가 떠날까 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많고 사람이 좋다는 거는 가만히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힘이 되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과 많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무언가 그쵸, 안 좋은 소리가 들리거나 그럴 때 또 예민한 분이니까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아이도 한번 입양을 했었어요. 그러다 파양을 예. 했는데 여러 가지 너무나 굴곡진 사연이 많은데 또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것들 파양하면서 또 네. 예, 예. 그러한 것들이 뇌 손상을 주지 않았나 사실은 혼자 사시면서요 제가 모실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같이 살면 서로 안 좋은 거 그렇죠. 엄마가 너무 반대하셨구나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워낙 깔끔한 분이셨으니까 근데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건 외로움이었다 혼자 사시는 거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건 외로움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초에다 말을 하고 화초에다 맞아요. 물을 주면 에이. 화초하고 말을 걸고 화초에 이름을 지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 기도를 가신 거는 그 의지하고 싶었던 그 성모 마리아에게 그렇죠. 의지를 하고 그 무언가 의지의 대상들이 계속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항상 딸한테는 미안하다는 죄의식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용돈을 대주셨고 대줬고 그리고 거의 엄마가 아빠가 크게 사업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서 혼자서 설 힘이 없을 때부터는 제가 계속 용돈을 드리면서 생활비를 대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항상 저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의식 그런 거 기대감 같이 깔려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 요구는 못 하겠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살고 싶다라는 요구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늘 외로움과 싸우다가 어느 순간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아빠가 돌아가신 지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40이 후정 넘은 나이인데 아빠가 이렇게 안 오냐 팥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서서히 진행된 치매가 아니고요. 갑자기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새벽에 밥을 해놓고 상에다가 이렇게 아빠 수저 엄마 수저 이렇게 큰 상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밥이 또 탔더라고요. 팥밥을. 아빠가 팥밥 좋아하신다고. 아, 얼마나 놀라셨어요? 너무 놀랬죠. 근데 눈이 자꾸 누굴 기다리는 눈이에요. 이미? 아, 그때 알았죠. 이게 뭐지? 그게 선망이라는 네, 증세라고 선망. 아, 선망. 네. 선망. 선망이라는 증세를 일주일 앓으시면서 저희 집에서 사셨어요. 왜냐면 내가 모시고 왔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밤만 되면 나가시고요. 저를 거의 못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세댁은 누구세요? 못 알아보네요. 존댓말 하시고. 선망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세댁은 누구세요?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시작한 일주일은 지옥이었죠. 왜냐하면 계속 못 나가게. 이렇게 잠을 우리가 내가 자는 걸 알면 귀신같이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려고 아파트인데 고층인데. 그분은 그렇죠. 여긴 낯선 집이고 모르는 아줌마가 그쵸. 나를 가다놨으니까. 네, 모르는 집이니까. 모르는 집에서 지금.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어떻게 그렇게 이거 그 자동 그걸 누르는 걸 그렇게. 탈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현관 앞에서 의자를 현관 앞에서 잤어요. 아. 그래서 현관 앞에서 자세 못 나가게 자면서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정신이 드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제 정신 들고 나서는 내가 가장 걱정하신 건 내가 정서방한테 이런 글을 보였단 그렇지, 말이야. 사위에 대한 어떤 그런 민망함, 자존심, 창피함, 자존심. 그때부터 오신 건 우울감이었어요. 치매 어른들이 가장 손상을 입는 게 저는 우울증, 우울감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치매 환자도 자존심이 있고요. 맞아서. 철학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가치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간호하시는 분들 있죠.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다 엄마라 그러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엄마 왜 그래? 장금순 어머니한테도 엄마 왜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아줌마 엄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금순 씨, 여사님 뭐 이렇게 맞아요. 존칭을 해줘야 반말하면 돼요. 안 된다고. 반말하면 안 돼요. 예. 자기는 좀 친한, 우리는 좀 친해 보려고 엄마 왜 그래? 그러지 마! 뭐 이러는데 그분은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이틀 밤 잠 안 자고 간병인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럼 간병인이 알아서 나가게. 머리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당신 마음에 딱 아니고 이제 가족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둘이 있을 때 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한 3일이고 잠 안 자요.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 피곤해서 스스로 나가시게 저희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제 야. 새로 오시면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치매라도 다 아시니까 우리 없을 때 더 잘해주세요. 이러고 말씀 반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 자존심 그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고 존중해줘야 그래요. 이렇게 돼. 치매 환자 있는 가족이 자기들끼리 수군대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네. 오히려 더 오해도 심하고 네. 나를 따돌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더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을 모시기로 결심한 건 사실은 저는 버틸 때까지 버티자였어요. 워낙 깔끔하시고 나름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사람 좋아하니까 요양원 가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름 또 엄마에 대한 어떤 외동딸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묵직해서 저는 어떻게든 좀 더 버텨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좋으실 때 물론 주간보호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네. 케어를 해주셔도 잠깐 거기를 경로당에 가고 싶어 하시죠. 왜냐면 친구들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하셔서 또 똘똘하시니까 막 계산도 하시고 하셨나 봐요. 내가 갔는데 그 허언이 나오고 뭐 우리 아기가 젖을 막 물려가지고 실수하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한테 젖을 못 물리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베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젖 그런데 이제 멀쩡할 때 가니 그랬다더라. 그러니까는 막 그 자존심에 맞아. 그때부터는 외부 출입을 안 하세요. 아이고. 그 옆에 애들이 이상해. 내가 그랬대 말이 돼? 그때부터는 외부 출입을 안 하시면서 우울증이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결국은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아마 책에 써놨을 거예요. 나 저기 옷을 잔뜩 싸가지고 가요. 네. 사진을 찍거든요. 요양원에 가면 이렇게 닭을 걸어놓는데 짐 싸지 말라고. 나 빨리 나와서 나갈 테니까 짐 싸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와서 나갈 테니까 싸지 마. 근데 그게 눈으로 다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그게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3년째 되셨어요. 만 3년 요양원에 계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차피 기저귀를 차고 왔잖아요. 네. 결국은 갈 때도 기저귀 차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어르신들 맞아요. 보니까. 옆에 계셨던 분은 무슨 교장 선생님 퇴임하셨는데 또 오셔서 오셨고 뭐 자식이 여덟이든 아홉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치매를 보시면 같이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헌신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 합리적으로 모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마다 가고 처음에 며칠 만에 한 번씩 갔는데 이제 진이 빠지니까 그렇게 가면서 느껴지는 건 되게 품격 있는 죽음이라는 거는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미리 예방. 맞아, 생활 맞아. 규칙. 네. 맞아, 맞아.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입양과 파양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파양했던 동생이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서 어머, 자세한 진짜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전화하는 이 자세가 일반인은 아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는 말투 들어오면 알잖아요. 저는 이제 연구회 했으니까 이 사람 뭐지? 동생이라고 하는데 친동생이래요. 근데
친동생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네, 뭐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가족들이 그래서 아 그렇게 막 힘드시고 뭐 이런데도 230페이지를 보고 아 우리 또 이렇게 참 230시간 볼게요 중간에 좀 춥지 않으세요? 네, 230페이지 보면 네. 무뚝무뚝 이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며 내 상황에 감사하기도 한다. 아, 이 부분 저 줄쳤어요. 몸이 건강하여 두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자주 예쁜 풍경들이 보여서 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나를 닥달하는 빚쟁이들도 없고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 나 대신 엄마를 돌봐주는 요양원에 돈도 내 힘으로 낼 수 있고 서울에 가면 아들과 수다도 떨며 길거리에 쇼핑도 할 수 있고 주말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도는 엄마의 손을 만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힘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또. 진짜 근데 예. 저는 하나잖아요. 항상 예. 저도 드러움이 뭐냐면 예. 엄마가 돌아가시면 세상에 나 하나네? 왜냐면 아, 제 형제들이 그러네. 없이 형제들이 없으니까 예. 뭐 그렇다고 외가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것도 아니니까 다 엄마 돌아가시면 세상 천지에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면 갈 데도 없고 나 하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네.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의 어떤 네. 외로움, 고독함 때문에 더 엄마를 더 지키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네. 거예요. 결국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아까 그 파양했던 동생 얘기도 하자면 그 친구도 참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외로운 친구예요. 근데 그 외로움과 그거를 엄마하고 또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본인도 극복할 수 없었고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그걸 케어해 줄 수 없으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항상 그 친구한테도 뭔가 미안함 그런 게 있어요. 은연 중에 책임감 그런 게 있으면서도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크고요. 이 동시에 있는 제가 뭔가 안쓰럽다 미안하다 그리고 원망한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제가 아직 안 컸구나라고 그 당시 때까지만 좀 생각했는데 아이 일 겪고 다 겪고 나면서 제가 조금 크면서 세상에 그 누구의 탓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탓, 아빠 탓으로 내 어린 시절에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내가 좀 커서 내 인지 능력이 커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건 사실은 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대학도 안 가고 남들이 그 힘들어 한다는 딴따라 음악을 한다 해도 이 아이가 행복해 한다면 왜 나는 굳이 그것을 말렸냐? 제 욕심이죠. 사실은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엄마들이 거는 기대예요. 그 기대에 순응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은 자기의 본성이나 어떤 개성을 다 숨기고 살아요. 그냥 엄마, 부모님 말씀 잘 듣게 살아가는 척하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외롭다, 고독하다 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저도 그렇게 커왔고 그런데 아이한테 똑같이 종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라기보다 내려오신 거예요, 진짜 아들이 그런 지금은 부분에서? 서울에 오면 아들과 무조건 만나서 거리 데이트를 해요. 아, 쉽지 그게, 않은데. 아, 그래서 제 사진에 들어 핸드폰에 들어 있는 거 아들과의 그 수백 장의 셀카예요, 둘이. 근데 아이가 그래요, 엄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셀카 찍어줘요? 잘 찍어주죠. 엄마랑? 굉장히 친해요. 이제 친해졌다는 게 아이들은 귀신 같아요. 저게 엄마로서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격려하는 말인지를 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굉장히 고상한 언어를 깔고 얘기해도 엄마를 위한 단어인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를 위한 단어인지 그냥 그거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생각이 들 텐데 분명히 후회할 거야 너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아니요 요번에도 뭐 논술 걔가 이제 글을 잘 쓰니까 예. 걔를 아끼는 엄마가 예. 아, 논술 시험 좀 보라고 걔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한테 네가 선택해 괜찮아 그 말은 정말 100% 진심이었어요. 전혀 뭐 아니어도 어때 그리고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던 건 제가 저라는 사람을 알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한테 거는 기대는 저의 결핍이에요. 엄마들이 아이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미래를 이미 설정해 놓는다는 거는 엄마들이 이미 많이 결핍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탓으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저는 엄마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한테 거는 기대는 커요.
그래서 의견이 있습니다. 마침 또 야, 짠 것처럼 234페이지. 어. 오늘은 제가 이제 크로징인데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234페이지 볼게요. 유치하든 슬프든 기쁘든 화나든 간에 찾으셨어요? 네. 예.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독일 수 있는 나에 대한 진짜 관심이 내가 나에게 허락하고 싶은 자존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알고 봤더니 나는 나를 지독히도 아끼는 사람이었다. 이야, 이 멘트가 지독히도 아끼는 사람이었다. 맨 마지막 줄. 잘 살아보고 싶은 나의 본능을 불완전한 나를 만들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철학하셨습니까? 이야. 모든 스승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속을 속인데 그들이 스승이 돼요. 결국 나를 찾은 거네,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찾지는 못했지만 예. 적어도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큰 고모도 원망스럽고 누구도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어도 막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졌어요. 아, 이거 얼마나 경지에 오르셨네. 깨우치신 거지. 깨달음의 계속 깨달아야겠는데 뭐냐면 제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저를 되게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독해도 나를 아끼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제 그 말 좋아해요. 제 일의 화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생겨서 나한테 상처 주는 일들은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제 일의 화살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제 2의 화살은 피할 수 있어요. 한번 맞아봤습니까? 제 2의 화살은 뭐냐면 그 제 1의 화살을 맞고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누구한테 분노해서 원망하는 거. 아, 그건 내가 만든 화살이니까? 그러면은 제2의 화살은 뭐냐면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좌절감에 빠질 때 자기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거든요. 그게 제2의 화살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제1의 화살은 내가 피할 수 없었지만 그거를 그 사건이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선택하는 것은 제2의 화살은 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를 혼자서 한 3-4년 놀아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독히 나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제2의 화살은 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겠다 이거죠. 왜냐면 나를 되게 아끼는 거더라고요. 내가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 책은 제2의 화살. 오, 멋지다. 제2의 화살. 오, 야, 그러네요.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이 주는 거절은 내가 만든 스토리다. 내가 만든 스스로의 상처 주는 스토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고객은 필요 없어서 거절했는데 나한테 상처 준 게 아닌데 그 때문에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제2의 화살이네요, 그죠? 이야, 멋집니다. 아, 저는 그게 아마 이렇게 불교에서 예전에 그래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거를 저는 딱 그냥 와닿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난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이걸 문구로 딱 이 책에 그냥 결론을 딱 내렸어요. 이 화룡점정 나를 지독히도 아끼는 사람이었다. 이벤트 확 와닿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최건강 님은 이 책에서 또 하나 또 뭐 꽂혔던 글귀나 뭐 스토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예, 예. 똑같아요. 미투. 이 장금순 여사도 저희 두 집 가정. 저희는 엄마가 새엄마가 여섯 명. 거기에 맏 형님이 우리 장금순 여사. 그러니까 둘째를 다 미워해갖고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형님 쟤 좀 어떻게 해줘요 이런 분위기. 그 시대 때 가능했다. 예, 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으로 깔끔하게 혼자 계시고 노인정에서 총무 맡으신 것까지 똑같으시고요. 저 뒤에 박수 치고 계시네. 예, 네, 우리 엄마. 네, 우리 엄마. 예, 네, 제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엄마. 예. 네,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똑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하고 너무 똑같은 시대는 약간 다르지만 예, 그랬던 그 하나하나의 장면 오버랩 되면서 근데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도 못 깨닫고 있는 거를 3년에 깨달은 이 온기 작가님을 스승으로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너무 더 지독히 아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지금 어머님은 그러면은 제가 끝까지 못 읽어서 네, 요양원에 네. 계시고요. 계속 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저는 그냥 계속 다 알아보세요. 네. 저를 못 알아본 적은 끝까지 알아보실 거예요. 끝까지 알아보시고 저희 엄마도
그 저희는 이제 남녀를 너무 차별하셨어요. 옛날에 엄마를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사대부국 보내면 저는 숭인동에 똥통학교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오빠는 서울법대 학생 불러서 가외 독가외 시키면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이 방송 보면 너무나 미안해 하겠지만 그런 오빠는 또 자기는 너무 과잉보호해서 너보다 못하다며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세요. 근데 우리 오빠는 제일 먼저 잊어버리셨어요. 잊고 싶은 사람은 제일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 교수니까 자주 못 오니까 그래서 자주 못 오는 순서대로 잊어버려요. 예. 네, 그리고 그 이뻐하던 하나밖에 없는 친손주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외손주들 잊어버리고 우리 두 아들 잊어버리고 항상 원장님이 가면 김서방 고마워 둘이 싸우지 말고 항상 이게 얘기하세요. 가르침을 주세요.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싸우지 말고 살아. 뭐 이러고 막 굉장히 이 치매 어르신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위가 이뻐 내가 더 이뻐 그러면 다 그래서 아 사위가 더 이쁘지 진짜로 그럼 에이, 딸이 더 좋지 이렇게 그냥 정치적인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치매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잘 살아라 이 말씀하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삶이.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부모 역할을 지금 너무 성공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고요. 온기님이 다음 책 굉장히 기대돼요. 저는. 네. 두 번째 화살. 저 아들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어제 만났는데 예. 책에다 자기를 너무 많이 팔아먹었다고. 어쩜 그렇게 리액션 하나하나를 그렇게 기억해내서 거기다 적었냐고. 디테일해요 아주. 와 진짜 너무 하셨다고. 사랑해서 그랬어. 너도 내 입장이 돼봐. 말하고 싶네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예, 시간이 조금 뭐 조금만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혹시 토크 중에서 네. 예. 회사가 정말 많이 남아요. 나를 너무 심각하게 사랑했다고. 네네네. 그런 그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늘 네. 예. 그러실 때 어떻게 하세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어떻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은 건데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펼치는 거는 자기의 그걸 깃을 뽐내려고 하는 거래요. 공작새 어떤 그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죠? 수컷들은. 그래서 암컷한테 잘 보여서 생존을 이어가야 하니까. 근데 공작새는 비교나 경쟁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공작새는 가장 온순한 동물이래요. 자기가 이 날개를 쫙 펼쳤을 때 자기 날개가 가장 멋진 줄 안대요. 그래서 쫙 펼쳤을 때 그 기고만장한 그 느낌과 나를 이렇게 뽐내고 아름다움을 봐줘하는 그런 거는 그래서 굉장히 온순한 동물인 이유는 비교와 경쟁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공작새가 비교를 했다면 공작새 날개 못 펴요. 조금이라도 더 잘난 애들 앞에서는 날개를 펼 수가 없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을 제가 스스로 망가뜨렸던 거는 누구 아이 성적이 올랐대, 누구 아이가 더 지금 뭐 어디 어디 갔대, 누구 뭐가 했대라는 스스로 내가 아이에 거는 기대 있잖아요. 그 기대가 내 욕심이라는 걸 딱 알고서 내가 그러면 자존감이 없는 부모라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을 때부터 있는 그대로 아이를 인정했을 때부터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아이가 잘 나갔을 때 저는 자존감이 없었던 부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가 못하든 잘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냥 내 아이거든요.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는 제가 스스로 뭔가 결핍이 있어서 아이한테 채우려고 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딱 인정하고 나면서부터 아이가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아이가 뭐 귀를 뚫든 내가 보기에는 귀하말 뭐 목걸이를 몇 개를 하고 다니든 전혀 멋있다. 그때 뭐 네 취향이니까 존중해. 이게 저절로 되는 거는 그때부터 저는 왜냐면 다른 아이들
뭐 S대나 뭐 스카이대를 다니는 우리 아이와 같은 영재반을 했던 친구들과 비교를 하지 않거든요. 이미 내 마음에서 어떤 경쟁과 비교가 조금 줄어들면 그때부터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자존감을 지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작새 생각을 많이 해요. 공작새. 네. 그들은 그냥 자기가 제일 멋진 줄 알고 펼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 본성과 개성을 누르면서 뭐 어떻게 남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거를 굳이 하지 말자. 왜 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눈으로 나를 보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마다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면 좋겠어요. 나는 공작새다. 내가 좀 못돼 좀 되게 허름한 옷을 입었어도 아니면 내가 좀 뭐 머리가 좀 많이 빠졌어도 내가 뭐 좀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어도 나만의 어떤 개성이 공작새다. 누구나 공작새 같은 깃털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예. 잠깐 그럼 연관이 있네요. 우리 그 지문의 공작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그거랑 상관없나요? 그건 좀 상관없어요. 그 공작은 좀 골치 아픈 게 뽐을 내야 돼요. 좀. 아, 제가 공작 있잖아요. 네. 뽐을 내야 돼요. 제 지문의 공작이 있거든요. 아, 그 지문 너무 궁금해요.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문. 지문. 예. 아,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우리 지문은 선천적인 거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지문이에요. 손금은 변해도 지문은 변하지 않는데 네. 이거를 피문학이라고 해요. 표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피로서 우리의 기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질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질들이 내 지문을 찍으면 내 성격과 기질을 볼 수 있다는 게 지문학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땐 내가 말이 없는데 어쩔 땐 난 너무 수다스러워요. 난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땐 너무 사람이 그리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그런 다각적인 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검사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지문을 좀 많이 신뢰를 해서 지문 심리 상담 쪽을 좀 하면서 라이프 코칭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내가 공작 기질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목걸이 하고 다니고 반지 하고 다니고 옷 튀는 거 잘 안 입었어요. 40 이전에 정말 옷을 튀는 걸 하나도 안 입었어요. 머리도 염색 잘 안 하고. 네. 근데 눌렀던 거예요. 제 어릴 적 환경부터 시작해서 나는 별로 나를 드러내지 말자. 알고 보니 공작이 네 마리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드러내야지 내 기질이 살아나는 건데 그걸 누르고 있었으니 항상 현실이 뭔가 빠진 것 같죠. 나 뭐지? 나 왜 이렇게 허하지?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실은 난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공작 기질을 곧 못 만나게 되실 분 같아요.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명리학도 공부하신답니다. 아, 예. 이제 4주도 보세요. 예. 어우, 대단하십니다. 오신 김에. 또 질문. 아까 질문 누구 하다가 예. 나를 지독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몰입할 때 음악이라든지 뭐 영화 아 그렇죠 혼자 차 드시거나 그럴 때 수십 번 듣는 거 한 곡을 혹시 저는 음악 하나 꽂히면 네. 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한 일주일 동안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네. 이렇게 허한 거 네. 왜냐면은 다른 엄마답지 않게 맨날 제가 딸처럼 보살폈던 엄마라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음악 하나를 들으면서 그 음악에 막 스토리를 실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음악을 들으면서 무한 반복했어요. 그게 상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글도 이렇게 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놀면, 혼자서 내가 저절로 집중하면 혼자 있을 때 알아 누워 있거나 우울감에 빠지는 혼자는 되게 위험해요. 그런 혼자는 절대 사람을 찾아야 해요. 사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근데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찾고 하고 나를 자꾸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혼자는 저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3, 4년 동안 저는 사실은 혼자 놀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혼자서 카페에 3, 4시간 동안 앉아있고 뭐 음악 듣고 뭐 하고 찾아보고 유튜브로 많은 마음 강연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있으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꾸 신경 쓰면서 좀 저에 대해서 이제 아 제가 나를 되게 사랑하는 여자라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특히 동굴 남자들도 그래요. 특히 우리 동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도 너무 바쁘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한 분만 더. 예. 오케이. 예. 딸 부잣집인데요. 딸이 넷입니다. 아, 네. 처음에는 공부를 해라 했더니 애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남편이 맨날 너는 왜 그렇게 잔소리만 하냐고. 공부하지 말라 그래. 다 그냥 지들 하고 놀으라고 해. 어, 집에 가면 저를 마주치는 아이들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관계를 안 했더니 아이들이 표정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 속으로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아, 저러다 영어 저거 철저히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 그래, 그래도 건강하게 웃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웃는 얼굴들이 많아지고 꾸미지 않고 서로 수다 떨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박사님께서 포기하신 거냐고. 쉽지 않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저는 저를 네. 보고 알았어요. 저 학교 때 공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날라리 언니들하고 놀지도 못했어요. 소심해서 공부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강요는 했어요. 왜냐면 내가 못했으니까 후회되더라. 야, 내가 그때 맘먹고 좋은 대학 갔으면 지금 뭐 하나 좀 하지 않았겠어? 라는 그런 헛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 안 했고 책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냥 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나름 어느 선만 지켜가면서 40이 넘어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요. 워드를 못 치던 이렇게 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혼자서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서 워드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책도 썼어요. 40 전까지는 공부와 책과 글은 저하고 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를 보고 알았어요. 다 그냥 믿어주면요. 사랑을 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다 자라날 방향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단 대신 믿어주는 마음이 되게 필요한 거. 믿어주는 거. 난 너의 격려자야. 믿어줘. 다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때를 40 넘어서 만났기 때문에 예, 인생에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그게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하고 싶을 때 무조건 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는 믿어주고 일단 사랑만 주면 저는 된다고 둘째를 낳으면 정말 그러고 싶은데 첫째를 처음에 그러지 못한 게 이제 깨달아요. 사실은 다 폭풍을 맞아보고 내가 젖어보고 감기 걸려봐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쉬워요. 왜 내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보냈지? 제일 지금 말하면 절대 초등학교 때 영재반 안 보냅니다. 중학교 때 영어 수학에 돈 투자 안 해요. 저는 그래요. 그것만큼은 좀 확고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포기가 아니고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건. 나를 보니 뭐 인생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스승이네요. 스승이. 엄마를 여기 책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스승이다. 아, 그러니까. 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스승이다. 가족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이가 이제 둘 딱 되고 나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저랑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했어요. 그 술자리에서 했더니 제자가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저한테 청소부 마비라는 책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책을 하루 만에 다 읽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기 그런 글귀가 저 인생을 바꿨는데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대로 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짐으로. 그 다음부터 내려놓으니까 아이랑 즐겁게 놀게 되고 어제도 막 같이 막 게임하고 뭐 어제 고스톱 치고 아이랑 밤마다 고스톱 칩니다. 그죠? 애가 고스톱 너무 좋아해갖고 오늘 밤부터 치자 그럴 텐데 농구하고 뭐 이러면서 아 이게 참 이게 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좀 배우고 도움을 청하면 얻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움을 좀 청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글도 보시고 또 얘기 나누시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유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힘스 패밀리 의원 한의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